해수부 장관님. 예. 아까 저 여러 의원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쭉 해수부 장관님의 자세를 보면 네. 찬성은 적 없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네. 또 안타깝다 이야기하면서도 대단히 좀 답변이 좀 공격적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적 우려 또 심지어는 뭐 일본 그 어민들의 우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지구의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려는 최소한 우려는 이 뭐야 저 이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까? 찬성은 적 없다. 예. 네. 그러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인하는 거니까 언론에서는 그 용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게 유일한 선택입니까? 해양 방류. 예.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의 장관이라면 일본의 수상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안국 가장 뭐죠 유럽이라든가 다 멀리에 있는 미국의 입장보다도 연안국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우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는 정말 적절치 않아요. 지금 아까 그 아사히 신문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오염수 조기 방류 사주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니면 항의하고 보도 그 뭐야 정정 보도 요구합니까? 저기 그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저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 끝나는 지금 대로 지적하게 하였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정말 정부의 아니라고 언니,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괴담이라고 지금 계속 공격하시면서 이런 류의 이 보도에 대해서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대책을 세우겠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안 대단히 정부의 지금 현재 그 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무성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아웅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 다양하니 지금 이 한일 관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이 둘러싼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런 오해스러운 보도가 있을 때도 정부 전혀 지금 입장 표명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우려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항의는커녕 우려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피해 발생이 예견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또 걱정되는 이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 자세가 일본국의 정부 자세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명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없습니까? 공식적인 말씀 없으셨습니까? 어민 지원에 대한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정부 입장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어민 지원에 관련돼서는 국무회의에서 그 뭐냐 해수부 장관 가장 피해 그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 담당하는 해수부 장관에게 그 구체적으로 한 말씀도 없었어요? 그건 뭐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그렇기 쓰라는 때문에 말씀이셨습니다. 대단히 아니라다 예. 국민들의 정서 이것보다는 일본국의 이 일본의 입장에 너무 그 충실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